누구에게나 삶에서 해결해야 할 몫이 있다. 존재에게 주어진 본연의 물음이자 풀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답하는 것.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인가?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 욕구, 바람, 번뇌 등을 너무 생각하게 귀담아 듣지 말라. 일어나도록 허용하되 끌려가지 말라. 전통이라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다른 스님이나 기존의 불교에서 그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경전과 바른 어록을 통해 내가 과연 진정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참된 부자는 욕심을 많이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많이 놓아버린 사람이며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이 많은 사람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흡족하지 않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사실은 부유하다. 만족함을 아는 것, 자족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요. 인류를 살아온 모든 성인들의 어진 벗이다.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잠시 멈추어 보라.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을 낯선 시선으로 살펴보라. 삶이라는 연극에서 잠시 내려와 한 발자국 떨어진 객석에 앉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내 방식,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일수록 나와 다른 타인의 방식을 향해 싸움을 건다. 내 생각은 가장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생각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옳지 못하다. 집중하고 관심 가지는 것은 꼭 이루어진다. 같은 주제라도 부정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창조해낸다. 전자는 부정적인 현실을, 후자는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오게 된다. 힘들다고 반드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통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언제나 환경이 아닌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행복을 선택하라. 어리석은 중생의 눈에는 보이는 모든 것이 십이분벌거리이지만 깨달은 부처의 눈에는 일체 만법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참된 진리만이 이렇게 만법으로 나투고 있다. 하루하루가 눈부신 오늘이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 생각은 하루에 수천에서 수만 개까지 올라온다. 그 생각에 다 붙잡혀 뒤죽박죽된 세상을 상상해보라. 일어나는 생각을 분명히 볼 때 모든 것은 고요해진다. 고요해질 때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다.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무념은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이 말의 본뜻은 정말로 하나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다 일으키면서도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생각의 본성이 공함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본성이 공하다는 자각, 그것이 바로 무념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얼마나 하는지를 지켜보라. 양심에 거리낀다는 것은 곧 우주가 다 알고 있음을 뜻한다. 양심에 어긋남이 없을 때 우주 앞에 당당해질 수 있다. 양심이야말로 내면의 부처이며 참된 계율이다. 본연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아무 일도 없다. 존재도 존재가 벌인 일도 한바탕 꿈처럼 텅 빈 환상일 뿐. 걸림없이 마음껏 꿈꾸라. 삶을 열정적으로 꽃피우라. 실패해도 좋다. 꾸미기. 숨을 들여쉬면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라. 숨을 내쉬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라. 감사와 사랑의 깊은 호흡으로 깨어나라. 들숨에 감사, 날숨에 사랑.